빨리 가야 돼. 어디 빨리 가? 먹는 데를 빨리 가. 네, 가요. 어디 나타나긴 싫고 그냥 등산 가고 물에 가고 그걸로 일관했지. 어디 나가고 들어가고 뭐 사람 많은 데 가고 그러진 않았는데 아주 싫어했어요. 안 하려고. 내가 배워가지고 또 미인 되게 돼. 그렇잖아도 못생긴 얼굴이. 아, 장모님 미인이세요. 에이, 놀리지 마. 나이는 좀 들었지만 미인이세요. 에휴, 듣기는 좋으네. 그거요? 듣기는 좋아. 제가 얘기했잖아요, 지난번에. 내가 사는 법을 배웠다니까. 아. 이거를 잘해야 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. 이거만 안 받으려면. 예. 네. 한 선생님이 피부과 하시잖아요. 그럼요. 야, 저거 좀 배워줘야 되는데. 명의시죠. 예. 물 넣을 필요도 없겠는데, 이거. 그냥 이거 팩 붙이기는 좀 아깝고 마셔도 될 것 같아요. 아니, 사과 넣고. 아니, 근데 계란 넣어서 날개를 내놨걸? 맛이 괜찮은데? 한번 드셔보세요. 나는 이건 날계란 들어간 게 싫어. 아니, 한번 드셔보세요. 맛이 괜찮아요? 아니, 이렇게 핥고 거기다 이렇게 해서 드셔보세요. 툭 드시면. 오이 맛있다. 네, 오이 맛나고. 일단 뭐 먹어서 이 정도 맛있으면 발라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. 근데 네. 너무 많으니까 마셔. 그냥 마시는데 밀가루가 들어서 못 먹어, 이제는. 아, 날개. 그냥 있는 재료는 다 드신 것 같아. 뭐야, 눈이 저기 붙여. 진짜. 어머님 또 등장이. 아, 예, 그럴만 하겠는데, 이건. 아니, 네? 내가 아니, 내가 할게. 아니, 누워보시라니까요. 내가 할게. 그냥 뚫지 말지, 그냥. 아이고, 뭐, 장모님 보이던데 왜 웃어요? 누워 계속. 아, 이거 웃기면 물을 좀. 이게. 물을 좀 묻혀야지. 만들면 그럼 더 웃음이 나네. 아니, 누워 계세요. 구멍 뚫는 거 한번 봐봐요. 이건 아무리 봐도 이건 사위한테 이제 뭔 꼴이야. 야, 무슨 연 같아요, 연. 아이, 꼼꼼하진 않으시다. 어우. 어떡해. 입으로 들어간다. 아, 드셔도 돼요. 안 먹은 냄새 나서. 뭘. 여기는 흐른데 목은 이쪽으로 흐른다니까. 어디? 아, 흐르면 닦으면 되죠, 그거는. 뭐야. 내가 그런지 에스타가 처방해줘서 그때까지 그걸 먹어. 그 사람 영어가 이제. 눈을 어디 가리셔. 아니, 근데 그렇게 저기 뭐야, 그 어디 이비인후과인지 어디서 가가지고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, 그래, 그거를? 장인이 결혼하고 나서 가서 이 뭐를 약을 넣는다고 물어봤지. 네. 그러니까 파라피린이라고 그랬어. 네. 그러니까 토끼 새끼냐 사람의 새끼냐 뭘 실험을 해봤느냐고 사람한테다가. 그때는 파라핀밖에 없었어요, 그게. 그래서 그게 부작용들이 나가지고 이제는 다 사용 금지가 됐죠. 그 얼마 후에 보니까 없어졌어, 병원이. 그 당시에는 좀 긁어냈어. 그랬는데도 이게 다시 몰려. 많이 넣나 보다. 글쎄 용량 그 저기 저 종합병원에 성형외과에 가니까 거기 의사가 그래, 이거 너무 용량을 많이 넣어서 그렇다고. 조금만 넣었으면 이 정도는 아닌데 너무 많이 넣었다고 그러더라고. 아, 근데 지금은 완전히 돌덩이처럼 변해갖고 뭐 방법이 없어요. 자, 얼굴이 너무 좋아졌나 한번 치워볼게요. 치워봐. 아이, 냄새가 더럽다. 아이, 시켜주셨는데 무슨 또 맥빠지는 얘기를 하세요. 자, 수건으로 닦고. 안 좋아. 안 좋아요? 얼굴 팔만해요. 네, 이거 알아. 네, 아이고, 네, 아이고. 아니 붙이고 있는 사진 내가 찍어놨거든요. 한번 보여드릴까요? 그럼 아
아빠. 보시니까요. 아이, 절로 가이. 아이, 참네. 네?